뉴스톱입니다. 오늘 밤 경북 경주의 마우나 오션 리조트에서 강당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고 당시 100여 명의 대학생이 신입생 환영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 연결입니다. 이재규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아직까지 정확한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현장에서 부산 외대 일본학과 학생 100여 명이 신입생 환영회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약 70에서 80여 명의 학생이 지붕 아래에 매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스스로 빠져나왔지만 그 가운데 한 50여 명은 구조대 병원으로 이송 중이구나 현장 리조트 체육관에서 응급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는 오늘 저녁 9시 16분에 발생했습니다. 경북 경주시 양남역 마우나 오션 리조트 내 강당 지붕이 붕괴된 겁니다. 사고는 그동안 내린 폭설로 강당 지붕이 눈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너진 강당 건물이 샌드위치 패널 구조인데다 그동안 1m에 가까운 눈이 쌓여있어 눈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는 구조대가 도착을 했지만 구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리조트가 정상 부근에 위치하고 있어 구조대가 들어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어 현장에 구조 차량이 도착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체인을 달아야 현장에 도착할 수 있을 상황인 만큼 길이 굉장히 미끄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무너져 내린 강당 지붕이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중장비가 동원되어야만 구조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장비가 도착하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본격적으로 구조 작업을 하기에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이재규입니다. 자, 그럼 부산의 사고 대책본부를 연결해 봅니다. 부산의 노준철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부산 외국어대학교는 올해 신입생 2,000명 가운데 1,000여 명이 오늘 경북 경주시 양남면 사고 현장으로 갔다고 밝혔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정확한 학과명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아시아 대학 10여 개 학과가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수와 학교 직원 10여 명도 동행해 현재 사고 수습을 돕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올해 신입생 2,000명 가운데 1,000명이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내일은 나머지 1,000명이 오리엔테이션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학교 측은 원활한 사고 수습을 위해 부총장 등을 사고 현장으로 급파한 데 이어 부산외대 남산동 캠퍼스에 총장을 책임자로 한 사고수습본부를 마련하고 수습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상황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9시쯤 경북 경주시 양남면 마우나 리조트 내 강당 지붕이 붕괴했습니다. 이 사고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중이던 부산 외국어대학교 학생 100여 명 가운데 50여 명이 깔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방당국이 현재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취재기자 함께 사고 상황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송영국 기자, 먼저 이번 사고 어떻게 발생된지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고 현장은 경주의 마우나 리조트라는 대학교의 행사장이었습니다. 네네. 신입생 환영회 행사장이었었는데요. 네. 그 해당 건물은 샌드위치 패널로 된 가건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면은 이제 상공에서 찍은 사진이 나오는데 저 길쭉하게 생긴 부분이 이제 마우나 리조트고 그 부분이 지금 강당이 위치해 있는 곳인가 보죠. 예, 근데 지금 문제는 그 위치가 굉장히 외진 곳이어서 네. 소방대라든지 구급차가 현장까지 도착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소식입니다. 네, 지금 산 형세를 보니까 지금 산 중턱쯤에 위치해 있고 또 이 지역도 눈이 많이 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사람들이 학생들이 이제 많이 다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지 구조 상황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현재까지 지금 부산의 대학생 700여 명이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50여 명이 무너진 지붕에 깔려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현장에 구조대가 도착이 늦어서 네.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샌드위치 패널이 붕괴됐다고 했는데 그 샌드위치 패널이 붕괴됐다면 이제 구조 장비, 이 작업차 등도 동원이 돼야 하는데 그 동원되는 시간이 좀 늦을 수가 있겠군요. 예. 갑자기나 지금 폭설이 지금 그 장기간 내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더욱 저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그 사고 발생 시간이 저녁 9시란 말이죠. 그런데
그 당초에 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갔던 인원이 약 한 700명 정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 700명 가운데 한 100여 명 정도 남아 있었던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50여 명이 지금 그 구조를 요구하고 네. 있는 것으로 지금 네, 일부는 지금 빠져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일부는 대피를 했고 네. 일부는 좀 구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부산 외대 그 사고 대책 본부가 마련 중인 것 같은데 학교 측은 지금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예, 부산외국어대는 지금 총장 책임자로 사고 수습 대책 본부를 마련하고 현장에 직원을 파견하는 한편 네. 지금 그 학부모들을 상대로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사고 아직 인명피해 소식이 정확히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인명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사고 현장 지금 화면에도 잠깐 보고 있지만 이렇게 산 중턱에 있고 지금 그 밑으로는 골프장 비슷하게 생긴 모습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도로도 보면은 좌우 양쪽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하나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저쪽에 만약에 이 구조대라든지 소방차라든지 어떤 장비차들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폭도 좁아 보이는데 지금 현재 지금 구조 작업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봐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그 사고 현장이 상당히 외진 곳에 있고요. 네. 그 진입로도 지금 한 곳 밖에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차라든지 응급차라든지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지금까지 내린 그 많은 눈 때문에 네. 지붕이 무너진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이제 대학생 오리엔테이션 하면은 저녁 시간 같은 경우 약간의 그 다과 그리고 이제 술도 제공이 됐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상황이 급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에는 대피 굉장히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부산 외대 사고 대책 본부를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노준철 기자 지금 현재 상황 좀 전해 주시죠. 네 지금 현재 부산 외국어대학교의 사고 수습 본부가 마련됐습니다. 부산 외대 남산동 캠퍼스의 총장을 책임자로 한 사고 수습 본부가 마련된 것이고 현재 수습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부산 외국어대학교는 올해 신입생 2,000명 가운데 1,000여 명이 오늘 경북 경주시 양남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받기 위해 양남면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학과명은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아시아 대학 10여 개 학과가 함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수와 학교 직원 10여 명도 동행해 현재 사고 수습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교 측은 올해 신입생 2,000명 가운데 1,000명이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내일은 나머지 1,000명이 오리엔테이션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학교 측은 원활한 사고 수습을 위해 부총장 등을 사고 현장으로 급파했습니다. 또 총장을 책임자로 한 사고 수습 본부를 마련하고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에서 KBS 뉴스 노주철입니다.